판매 중단으로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인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의결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회사엔 과태료 1억 1,44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선 해임 요구와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서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지 자산운용을 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계일은 오늘입니다.